그 에릭 씨가 밥은 더 맛있게 먹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 참 좋죠. 네. 오늘 찾아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좋아요. 이게 에릭 씨가 가끔 촬영장 왔어요? 네. 네. 언제요? 꿈에서 본 것 같아요. 연기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에릭 씨 같은 경우에는 강렬하고 카리스마 있고 이런 연기를 하시고 강렬하고 카리스마 있는 연기, 이 액션씬 보셨습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김동완 씨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고 또 이렇게 되게 편안한 연기를 자. 부드럽고 편안하게 여자친구에게 고기를 권하는 연기. 저 고긴 닭고기일 것 같죠? 동완 군이 네. 이제 예전부터 경험이 연기 경험이 많아서 돌려차기를 또 보시면 또 색다른 또 터프한 모습도 보실 수 있고 예. 가장 좀 안정적인 멤버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제 드라마를 보고 예. 대사 중에 어머님 혹시 우리 천량 같은 걸로 지켜보시는 게 아닐까요? 이런 대사 있었는데 자, 이 장면이 바로 오리지널 김동완 씨입니다. 천량 같은 걸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거 아닐까요? 그런가 봐요. 자, 그래서 이 연기를 에릭 씨가 도전해봤어요. 여보세요? 혹시 어머니가 천리안 같은 걸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게 아닐까? 느낌이 다르죠? 뭐 말 안 하는 부분이나 장면들은 나름대로 뭐 괜찮게 했나 보다 생각하고 놀리는 부분은 이런 게 좀 부족하구나. 한 번 뭐 이런 말도 있었어요. 멤버끼리 얘기하다가 너 연기는 좋은데 얼굴이 좀 이상해. 웃기네요. 상처받아요. 네, 에릭 씨는 얼마 전 영화 속에서 신은경 씨와 호흡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 영화 속에 배드신이 있다는 거 아셨어요? 정말? 얘기를 안 했어요? 신은경 선배. 아직 네. 김동완 씨는 못 봤죠. 수인은? 입술이 살짝 떨리는 게. 흘러오진 않았어요. 장난꾸러기인데 장난꾸러기. 질러버리고 있어요. 질르세요. 괜찮아요. 저희 6월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내년에 또 저희 정규 앨범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연기자를 배신한 두 분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영화를 더욱 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음악. 여기 음악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천성의 목소리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잡아줘, 다시 잡아줘. 아, 손을 왜 줬어요? 정말 찝찝한 느낌이 드는데 근데 너무 예뻐지셔서 못 알아봤어요. 오늘 너무 예뻐 진짜. 두 분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눈이 번쩍번쩍했거든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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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었어요? 저요? 네? 아우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네, 이명주 씨 많이 능글능글해진 것 같아요. 자, 세계적인 파페라 테너 이명주 씨 지난 6일 4집 앨범의 발매 기념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다른 앨범과는 또 틀리게 편곡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번 앨범은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어떤 한국적인 것, 한국 고유의 것 또는 동양적인 것을 파페라에 접목시켜 보려고 했고 체코 심포니 오케스트라라는 데가 참여를 해주셔서 앨범 녹음을 위해서 직접 체코로 날아간 이명주 씨. 이 동양적인 감성을 가진 이명주 씨의 목소리와 서양의 오케스트라가 만나서 웅장하면서도 신비로운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실제 공연처럼 하나하나 아주 꼼꼼하게 또 신중히 녹음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컨셉으로 찍으셨어요? 일단 좀 얼굴이 되니까 포즈 같은 거는 안 잡아도 죄송합니다. 사과드릴게요. 여러분들 재밌어요. 이번 커버가 네. 바로 이 표정이라고 합니다. 약간 얼빠져 보이는데 네. 이게 사진은 굉장히 멋있게 나왔어요. 또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김생민 씨가 뭐라고 토를 다시더라고요. 네. 네. 사진을 보지 않고서야 뭐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네, 지난달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엑스포 폐막식에도 참석한 이명주 씨. 일본의 국민 가수인 마스토야 유미의 무대에 한국 대표 아티스트로 올라서 피날레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250개국에 생중계된 이번 공연은 이명주 씨를 클래식계의 한류 스타로 인정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아티스트라는 이름이고요. 많은 분들의 사랑 받았으면 좋겠고 늘 노력한 아티스트 이명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곳에 서 있는 네, 낭만적인 가을밤을 더욱더 빛나게 해주는 이명주 씨의 노래가 돋보이는 데이트였습니다. 와우. 뜨거운 부산의 밤을 더욱 뜨겁게 만든 주인공 윤도현 밴드. 네, 이제는 감히 아시아를 대표하는 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윤도현 밴드입니다. 영화인들의 축제에 노래가 아닌 배우들처럼 무대 인사하는 윤도현 밴드. 궁금하시죠? 많이 사시는데 리얼 다큐멘터리 영화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4월에서 4월 사이에 유럽 편 투어 콘서트를 하는 것을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영화. 영화 제목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온도가 어디 틀립니다. 온도가 어디 길 위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저도 그 감독님의 의도는 잘 모르니까 아직 신인 배우라 그런지 영화 소개가 좀 서툴죠. 지난 3월 말 배낭 대신 악기를 메고 유럽 투어를 떠난 윤도현 밴드.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여러 나라를 돌며 가진 윤도현 밴드의 공연 모습과 힘들었던 여행기를 다큐멘터리에 고스란히 담았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뭐 분명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자신 있게 대한민국 최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영화 보는 내내 막 눈물을 진짜 막 흘렸거든요. 근데 그런 게 되게 막 가슴에 제일 그 깊고 막 이렇게 건드리지 말아야 할 데를 영화가 막 건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안 졸고 공연하는 게 저희 아 진짜요? 아니, 다들 듣기 좀 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뭐 하려고 그러면 졸고 있잖아요. 공연이 밤 12시부터 시작입니다. 뭐 하려고 그러면 졸려요.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영된 날 밤 자정 윤도현 밴드는 이번에 노래를 위해 다시 한번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 졸고 공연하는 게 관건이라는 윤도현 씨 말과는 다르게 대한민국 최고의 밴드답게 열정의 무대를 선보이더군요. 이 시간이 새벽 1시입니다. 팬들 역시 온몸으로 열정을 만끽하며 밤이 깊도록 공연을 가졌습니다. 또 다음에 기회는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새로운 도전으로 주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윤도현 밴드. 앞으로 더욱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요즘 연예계 부전자전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부모의 재능과 끼를 그대로 물려받은 연예인 2세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오늘 문화기획에서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부모의 뒤를 이어서 그 자녀가 연예계 데뷔하는 경우 물론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그 현상이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미 정상의 연기자로 자리 잡은 최민수, 허준호 씨, 박준규, 독고 영재 씨에 이어서 김주혁, 송일국, 연정훈 씨 모두 톱스타 반열에 올랐고요. 새로운 스타를 꿈꾸는 연기자 중에서도 연예인 2세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시청자들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 1세대들이 보여줬던 이미지들을 다시 2세대들에서 이제 재확인하거나 재음미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예인 1세대들이 지명도나 인기가 많았을 경우에는 2세대들은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명성이나 이미지를 유지시켜줘야 되니까.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요즘 연예인 2세들은 부모의 후광 대신에